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아 무슨 일이야 이게?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. 아 진짜 너무 저도 너무 서 이게 농담 아니고 끄지 마세요. 아 진짜 농담. 세상이다. 기아님이 너무 속상해하고 제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. 찍지 마세요.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. 지금 국민이는 먹이를 주러 왔습니다. 국민 먹이 주는 거야? 엄청 잘 먹어. 왜 이렇게 잘 먹어 얘? 냠냠냠냠. 여기는 지금 알파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걔네 어떻게 먹고 싶은가 봐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. 들어가자. 지금 안에 엄청 많거든. 들어가 보자.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. 국민 앞으로 걸어와요. 우와! 나한테 왜 이렇게 다 들어와? 어머 왜 이렇게 다 나한테 와. 자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아이고 굶었니? 잠깐 너 굶었니? 너 굶은 거 같은데? 여기는 토끼도 있습니다. 토끼가 너무 많은데? 그지? 우와 토끼. 아 토끼가 배고픈가 보다. 그지? 엄청 잘 먹네. 와 토끼 진짜 많다. 그지? 오 괜찮은 아이디어인데? 그 토끼들 잘 먹는데? 해줘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제주도 일정을 끝내고 공항 가는 길인데 카메라를 잃어버렸어요. 아마 그 타요 키즈 카페 간 이후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. 그 카메라가 무거워서 안 들고 다녔는데 내려가는 날 발견했습니다. 아 마리아가 카메라 너무 중요하게 여기 때문에 진짜 엄청 뭐라 할 거고. 아 어떻게 찾지? 제가 이제 비행기 다시 탔어요. 국민 결과도 찾지 못했는데 치킨 카페가 문을 안 열었대. 아빠 만나기 전에 찾아야 되는데 그지? 국민 아빠가 카메라 잃어버리면 뭘 할 것 같아? 화낼 것 같아? 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국민 이제 도착했는데 큰일 났어요. 카메라를 못 찾았대요. 전화해봤는데 못 찾았어.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빠가 진짜 많이 화낼 것 같은데. 좋은 방법 있어? 없어? 이번 새로 바꾼 카메라인데. 엄마 생일이니까 생일 선물로 사달라고 한 것처럼 할까? 지금 저기다가 세우겠다는 지금 마리아인데 국민 겁 많아서 싫어하거든요. 사실 국민이는 아빠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태웠다가 한번 넘어뜨린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. 마리아가 오자마자 영상 많이 찍었냐고 엄청 얘기하더라고요. 많이 찍었죠. 속상하네요 진짜. 언제 제가 카메라를 잃어버린 걸 얘기해야 욕을 덜 먹을까요? 뭘 해도 욕을 먹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. 자 둘이 한번 타볼게요. 출발! 고! 어 장난 아니야. 빨라졌어요. 어 장난 아닌데? 아니 좋다. 강단에 타니까. 지금 마리아는 제가 카메라를 잃어버린 걸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. 지금 잘 타고 있냐? 빨리 따라가서 찍는 척이라도 빨리 해야겠어. 잘 찍어야 도로 날 것 같거든요. 영차! 아! 카메라 무비! 국민 잡아라! 너무 신난 거 아닙니까 이거? 아씨 더 한 번 눈물을 마셨어. 마리아 섞였어. 분명 화를 내. 제작자는 카메라를 놓자 화를 더나게 카메라가 있으면 그 화를 절제할 수 있잖아요. 아 진짜 지금 다 절하고 난리 났는데 없어.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고 막막합니다. 지금 호텔에 왔는데 지금 얘 자고 있고 지금 계속 3시간째 침대에 누워만 있어요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? 아 얘 가야 됩니다 빨리. 아 지금 배도 고프고. 갑시다. 왜요? 이거 왜 좀? 아? 이거 좀? 아 이걸 좀 되지. 왜? 적혀 있는데. 아, 내 거 배터리 다 나갔어요. 아, 배터리 있어. 아, 있어요? 아, 내가 충전기 줄 줄 알았어. 알았어요. 지금 이제 빨리 갑시다. 이거 뒤지기 시작했어. 스토리라인이 아니라 진짜 안 갖고 왔네? 제주도에서 진짜 안 갖고 왔나 보네? 어이가 없네? 찍고 있는데 잘해. 아, 진짜 안 갖고 왔나 보네? 그거 써야 되는데 그거 안 갖고 오면 어떡해. 와봐요, 오빠. 할 말이 있어요.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. 아 나도 농담이 아니고 할 말이 있는데 앉아 봐봐요. 말해. 내 생일 무슨 없었어요? 장난하지 마시고요 진짜. 정말 잃어버린 거 아니죠 진짜. 제가 원하는 생일 선물 있어요. 아 농담하지 말고요 진짜. 아 진짜 잃어버렸어?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진짜. 제 생일 선물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.
아 농담하지 말고 진짜. 아 어디 있어 진짜. 뭐 이렇게 찾으세요. 이제 갑시다 밥 먹으러. 아 진짜 어디 있냐고. 절대 화내지 않게. 아 파일은 다 어쨌는데 뭐 찍어놨잖아. 다 날라갔어. 아 날라간 게 아니야. 어디 갔냐고 카메라. 잃어버렸어. 아 진짜 농담. 화내지 않게. 아 진짜 농담하지 말고 빨리 내놔. 너무 무서워요. 아 무슨 일이야 이게?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. 아 진짜 저도 너무 서. 아 카메라 진짜 꺼 빨리. 지금 카메라 끄면. 아 카메라 진짜 제일 중요한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. 그 말 나올 줄 알았고요. 저도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. 아 찍어놓은 건 어떡하려고. 날라갔고요 여러분. 저희가 열심히 찍어둔 게 날라갔습니다. 아 내 빨리 찾아와봐요.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마리아 이렇게 화낼 줄 알았고요. 농담 아니고 끄지 마세요. 끄면 저한테 욕할 거잖아요. 잠깐. 아 진짜 농담. 회장이다. 아 진짜. 농담 아니고. 아 여러분 진짜 저는 진짜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거든요. 진짜 잃어버린 거야. 그 금액이 거의 한 지금 140만 원. 아 일단 화가 나는 이유는 유튜버로서 카메라 잃어버린다는 거는 무기를 잃어버린 거랑 똑같거든요. 근데 내가 너무 뭐라 해가지고 끼안이 화장실에서 안 나와. 끼안이 갑시다. 사실 저 아까 보셨던 찐 표정. 끼안이 너무 속상해하고 제가 엄청 뭐라 했거든요. 카메라 잃어버린 사람은 막 뭐라 하더라고. 있잖아 엄마는 아빠가 그런 실수해도 절대 하 안 되거든. 아, 뭐, 갑자기 여기 영상에서 실수한 적이 없는데 저는 카메라를 잃어버린 적도 한 번도 없고 뭔가 물건을 아 하여튼 어쩔 수 아니 그건 하여튼 뭐, 아 이거 자꾸 저는 그랬을 거거든. 국민은 지금 우리 화를 화해시키려고 지금 신나게 누구 신나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. 이한님 화 아직도 났습니까? 아니 그냥 조금 제가 말해서 뭐라 해도 나 아니 그러면 먼저 맛있는 거 좀 먹고 화해를 좀 하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하게 화내지 않지. 카메라 꺼지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. 제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어야 기분이 풀릴 것 같아요. 그럼 3시가 나왔는데 마련이도 먹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좋아진 것 같네요. 제가 더 열심히 일해볼게요. 맛있는 음식 먹고 마리아와 끼아는 하해했습니다. 앞으로 싸우지 말자. 근데 물건을 잃어버린 끼아는 왜 속상해하고 화를 냈을까요? 비하인드 영상 있어요.